반갑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국분 청년연합 회장, 대청연 초회장 김경아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대청년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오늘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또 직장 청년들이 각 직장에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동아리를 만들고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애국 기도회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느 지역에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대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을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경남 진주에서 왔지만 이 대전 청년들, 대전 시민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사실 좌파였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좌파셨기 때문입니다. 네, 70년대, 80년대 때 학생운동 열심히 하셨던 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 자라다 보니 이 좌파의 역사, 좌파의 정치관이 저에게 자리 잡았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냐? 바로 정광훈 목사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누구 덕분에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어른 여러분들, 우리 선배 여러분들, 당신들이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셨냐면, 이 3.1 국민대회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재작년에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3.1 국민대회와 또 매주 있었던 광화문 집회, 그것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애국을 나누고 애국운동을 함께 조직하는 그러한 일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들 있으시죠? 청년들 있으시죠? 대학생들 다 손 끌고 와주세요. 저도 억지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게 되고 이승만을 알게 되고 또 대한민국의 4대기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의 꿈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번 3.1 국민대회를 통해서 그러한 청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대전에서 일어난 그 청년 애국운동, 애국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한동대에도 애국 기도 모임, 애국 청년 모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일을 기대하십니까? 저도 너무 기대합니다. 정광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애국 선도님들, 애국 국민 여러분, 대전 시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지나가고 계신 우리 대전 청년 여러분, 3월 1일 광화문 국민대회로,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꼭 모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